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한가득 들어있는 보리로만 만든 보리국수를 소개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보리를 오곡지장이라 해서 다섯 가지 곡식 중 가장 으뜸으로 손꼽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보리를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베타글루칸, 식이섬유, 비타민 B, 기능성 아미노산, 가바 등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서 새롭게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까끌까끌한 보리밥의 식감만 떠오르신다고요? 보리의 다양한 영양학적 기능만큼이나 수많은 요리로 탄생할 수 있는 보리, 보리의 다채로운 매력에 한번 빠져보세요. 국산 늘보리 100%의 보리국수, 오늘 이 시간에는 보리국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리국수 삶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1인분 기준 물 1200에서 1400cc를 끓인 후에 보리국수를 넣고 4에서 5분간 삶아줍니다. 삶을 때 뜬물이 나오기 때문에 뚜껑을 닫지 말고 삶아주셔야 합니다. 자, 불을 끈 후에 5, 6분 정도 뚜껑을 닫고 뜸을 들여주세요. 면이 부드러우면 찬물을 부어서 씻은 후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데요. 미끌거리기 때문에 많이 헹궈주셔야 합니다. 식성에 따라서 온 보리국수, 보리비빔국수, 보리열무국수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를 넣고 보리국수를 삶아서 비빔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얼갈이 김치하고 오이, 삶은 달걀 이 세 가지만 올렸어요. 보리국수를 아까 제가 삶아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쫄면보다 좀 덜한 쫄깃함인데 식감이 아주 좋았어요. 100% 보리로만 만든 보리국수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보리국수가 되게 쫄깃한 면발인 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주 쫄깃하고 맛있어요. 국산 늘보리 100%로 만든 탱글탱글한 식감의 보리국수.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에 아마 반하실 거예요. 보리국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